안녕하십니까. 오늘 뉴욕 도착해서 이제 타미힐 피거 쇼 전날입니다. 저는 이제 호텔에 왔습니다. 와, 타미 할아버지가 이렇게 스위트홈으로 해줬어요.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. 날씨도 꽤 좋고 타미 할아버지가 너무 스키즈한테 또 사랑해주고 해서 와, 너무 감동받았어요.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. 난 그냥 침대만 있으면 되는데. 침대랑 화장실, 소파도 있고. 얍. 오늘 타미 옷 입고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또 공항에 내려오고. 또 오기 전에 조금 쇼핑하고 옷좀 보고. 이거 언제 나오지? 아무튼 생일날 이제 승민이 생일 선물도 준비했어요. 승민이 거 생일 선물 준비해주고 많은 고민했어. 왜냐면 승민이가 뭔가 많이 외로워할 것 같아서. 승민이가 I'm gonna be so lonely 하고. 네, lonely 할것 같아요. 숙소에 아무도 없으면. 그래서 선물 잘 찾아보고 했어요. 그만큼 좀 힐링했으면 좋겠다. 아무튼 이제 저는 곧 저녁 먹으러 갑니다. 뉴욕 항상 아름다움. 와,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야. 오, 느낌이 좋은데. 스테이크 다음. 어, 이게 주민이 되구나. 아, 내가 나 잘못 눌렀네. 저는 이제 밥 먹을게요. 안녕. 지금
오늘은 보그 코리아 타미 힐피거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이렇게 쇼핑하고 온 아빠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갑니다. 좋네요. 오케이, 스톱! 레디! 오케이, 컷! 얼굴 클로즈업 들어가겠습니다! 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이렇게 타미 힐피거 쇼 너무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. 아, 미쳤어요, 진짜. 하, 너무 재밌었고 좋았어요. 그냥 옷들이 너무 예쁘고 포멀한 느낌도 있었지만 근데 또 힙하게 뭔가 믹스매치가 이 옷이 뭔가 이거랑 어울릴 것 같다. 내 서랍장에 있는 옷이랑 뭔가 잘 믹스매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옷들을 입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쨌든 타미 할아버지 짱 진짜. 아무튼 오늘은 이제 좀 쉬고 자보도록 할게요. 고생했습니다. 타미 사랑, 스테이 사랑.